그리고 오늘이 권력의 언론 통제에 맞서서 자유 언론의 실천을 선언했던 50주년 기념일입니다. 그런데 우리는 그 정반대에 있는 인물을 대한민국 최고 공영방송의 사장 후보로 마주하게 됐습니다. 참담합니다. 이것은 민주화 투쟁과 언론 자유를 위해 싸워왔던 온 국민을 모욕하는 인사입니다. 적어도 이번 KBS 사장 후보 추천으로 인해서 윤석열 정부와의 언론 자유와 방송의 독립은 74년 언론 자유를 외쳤던 유신 독재 시절보다 후퇴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물증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저는 굉장히 궁금했던 궁금증이 하나 풀렸습니다. 도대체 그래도 기자 생활을 20년 이상 한 사람인데 어떻게 대통령과의 대담이라고 해서 저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가? 도대체 왜 저러나? 어제 이사회의 결과로서 사장 후보, 아니, 파우치 앵커라고 불리는 박장범에게 국민의 자산인 KBS 전파는 사장 자리를 노린 뇌물이었던 것입니다. 뇌물을 공유한 것입니다. 나를 사장으로 뽑아달라. 이렇게까지 당신들을 옹호하고 감싸는데 나 말고 누가 있어? 아니겠습니까? 온 국민이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. 이 사장 후보 추천을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한다면 스스로 윤석열 정부하에 벌어졌던 모든 방송장악 언론 농단이 용산과 그 끄라플들이 결탁해서 벌인 언론장악 카르텔에 의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. 말할 것도 없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불법적으로 선임된 7인의 이사들에 의해서 선임된 추천된 사장 후보는 말할 것도 없이 불법입니다. 지금이라도 물러나는 게온 국민과 언론계에 폐를 끼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박장범에게 경고합니다. 감사합니다.